오늘 제가 여기 우리 고경수님을 모신 거는 그 공생의 성당 바로 앞에 보성사가 있어요. 우리 주지스님이 계신 피아노 치는 스님이 계신 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관광상품을 기획을 할 때는 보성사도 반드시 넣으세요. 아시겠죠? 네, 준비됐으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중한 별입니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앞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팀장이자 총괄을 맡은 박하영입니다. 다루스 점이 분석을 맡은 유태훈입니다. 포스터 지정 자료 조사를 맡은 응원 신한왕입니다. 저희는 목차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선정 동기 필요성, 둘째, 캠핑장의 이의 및 현황, 셋째, 연구 자료 적용 방향, 넷째, 향후 활동 계획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선정 동기 필요성입니다. 먼저 캠핑에 대한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캠핑 아웃도어 진흥원이 발표한 캠핑 산업 변화 동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캠핑 산업 규모는 약 5.5억 원, 캠핑 적은 약 150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 들어서 캠핑 산업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캠핑 적도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인크로 인해서 캠핑적이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텐트 간의 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을 이전과 비교해보면 캠핑 이용자 수, 캠핑 산업 규모, 둘러 캠핑자 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캠핑 연품 매출도 46%가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카페에서도 캠핑 연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봐도 캠핑 기업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연체 하늘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74%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체 하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중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캠핑 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72%가 고기를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하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연지 하늘마을 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캠핑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캠핑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캠핑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별화된 하늘 캠핑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체읍에 대한 소개입니다. 연체읍의 특성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체사입니다. 연간 판매객이 10만 명을 넘는 연체읍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둘째, 은행나무 골입니다. 건설 교통부에서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전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국교정과 연지 소스지입니다. 아산 시민의 휴양 휴식 수변 공간입니다. 국교정은 어명 합정이라는 어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산시와 신설 교통부에서 진승환경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지읍은 지리적으로 아산 신도시와 원양도시가 인접하여 노정 도시와 논점이 건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 저희는 연지하늘마을의 판매성을 높이고 연지읍과 연지하늘마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연지 하늘마을에 대해 소개입니다. 연지 하늘마을은 8개의 전문 식당과 식사하거나 테이크아웃에도 부담 없는 공유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공유 주차장 사진이고 왼쪽 아래는 전문 식당의 정보입니다. 다음은 캠핑장의 의미 및 현황입니다. 캠핑이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캠핑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백패킹입니다. 백패킹은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떠나는 등짐 여행으로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레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오토캠핑입니다. 오토캠핑은 자동차를 의미하는 오토와 야영을 의미하는 캠핑의 합성어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 중에 야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글램핑입니다. 화려하다는 의미의 글래머러스와 캠핑의 합성어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캠핑입니다. 자전거 캠핑은 자전거에 필요한 용품을 싣고 여행을 다니는 형태입니다. 이어서 한옥 캠핑장을 선정하기 이전에 음식 관련 캠핑장입니다. 첫 번째 임진강 리조트 카라반입니다. 임진강 리조트 카라반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핑장뿐 아니라 카라반, 식당, 철갑상어 양식장, 낚시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철갑상어 양식장에서는 먹이줄기 체험도 가능하고 캠핑장 내 위치에 있는 식당 임진강 폭포어장에서는 철갑상어와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두 번째는 대천해수욕장 캠핑장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캠핑장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천에서 유명한 조개를 포장 판매하여 조개구이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러한 캠핑장들을 토대로 음식 관련 캠핑장들은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한옥만을 특징으로 하는 캠핑장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한옥 캠핑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에 경기도 양주 휴리조트 캠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2박 3일의 행사 기간 동안 60명이 참가하였고 한옥 시식회, 캠핑 요리 경연 대회, 운동회, 힐링 콘서트 등이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경기도 가평소재 헨리 365 캠핑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박 3일의 행사 기간 동안 370명이 참가하였고 이 페스티벌의 목적은 캠핑 시 한우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캠핑장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라폴 애견 캠핑장입니다. 드넓은 숲속에 조성된 애견 전용 캠핑장으로 개인 트레일러와 개인 카라반이 동반 입장 가능하고 캠핑 장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 글램핑 캠핑장입니다. 아산 글램핑 캠핑장은 폐역을 리모델링하여 옛 기차역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글램핑과 카라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카라반 객실 내부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어 편리하며 객실 외부에는 바비큐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소리 글램핑입니다. 밤소리 글램핑은 기존 캠핑장보다 관리가 더 잘 되어 있는 캠핑장으로 수영장과 각종 운동시설이 있고 소형견은 캠핑장 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전에 발표한 내용은 저희의 후보 캠핑장 소개였으며 지금부터는 저희가 선정한 캠핑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존 캠핑장에서 선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비용적인 면, 시간적인 면에서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캠핑장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연지 한우마을과 기존 캠핑장을 두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캠핑장은 곡교천 야영장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곡교천로 407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이 곡교천 야영장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치성입니다. 이 곡교천 야영장은 염치 한옥마을과 가장 가까운 캠핑장으로 차량으로 6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권입니다. 곡교천 위에는 아산은행 나뭇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으며 근처에는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청결도입니다. 현재 곡교천 야영장은 위탁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방문객 대부분들은 후기로 매우 청결하다, 청결도가 높다, 깨끗하다가 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편의시설 외부 사진이고 곡교천 위에 펼쳐진 아산은행나무길 사진 그리고 캠핑장 근처에 있는 자전거 도로 사진입니다.
국교천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달릴 수 있어서 레저 활동까지 책임을 져주는 좋은 환경권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오지 않아도 근처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2시간에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니 캠핑을 즐기면서 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건강한 캠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시에는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캠핑장과 주차장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집 이동 시에는 리어카를 이용하고 전기시설은 굳이 사용을 안 하시면 사용료를 지불 안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숙박 한 번 시에는 전기 사용료 5,000원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다소 높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아산시에서 절감해주는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교천 야영장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용료 표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부담금이랑 전기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 보전을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불을 하고 나면 쓰레기 봉투를 받게 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받게 되지만 그 안에는 무작위로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분리수거 장소 구간 늘리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염치 한우마을과 연계를 해서 한우 캠핑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이 방안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 현재 게시트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 더 쾌적한 환경권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교천 야영장 배치도입니다. 위에는 은행나무 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편의시설, 왼쪽에는 주차장, 가운데는 캠핑장, 밑에는 국교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가 캠핑장 모습이고 밑에는 캠핑장에서 바라본 국교천 모습입니다. 현재 국교천은 친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설치한다면 또 하나의 쉼터로서 좋은 환경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 캠핑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샤워실 1개, 음수대 1개, 화장실 1개, 그래서 편의시설 추가를 기획을 하였고 저희의 하이라이트, 염치 한우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캠핑장 환경 조성 시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보 시에도 마케팅 효과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자료 적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캠핑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타겟팅하여 포장 판매 상품을 저희가 기획하였습니다. 포장 판매 상품을 기획할 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은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일반으로 있었던 모든 한우 상품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주 원인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적절한 가격 제시를 위한 가격 설계 및 측정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우의 판매 가격에서 한우 판매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소, 고기 자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저희는 이에 착안하여 소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축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격 측정 요소 중에는 배송비용, 포장재비용, 소매업자 마진율이 있습니다. 소매업자 마진율은 가게 임대료, 인건비, 각종 운영비, 한 달 수익 목표가 있습니다. 각종 운영비는 수도세와 가스비를 포함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한 달 수익 목표는 가게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얻겠다고 생각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치고 소비세 10%까지 감안하여 나온 가격이 포장 판매 가격 100g당 5,500원으로 이 가격은 현재 한우 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등심과 갈비살 가격의 4분의 1, 그리고 등심 가격의 2분의 1, 가장 저렴한 생삼겹살보다도 같은 그람수에서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입니다.
이런 포장 판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비주류 부위 및 갓산 부위의 대량 재고 발생입니다. 이것은 600kg에 달하는 한우를 통째로 구입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냈습니다. 제일 먼저 한우 영치마을의 8점포가 합동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600kg을 이제 8점포에서 나눠서 소비할 경우 600kg 소고기의 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고기는 새로운 메뉴 개발 그리고 선물용 가공식품 상품 개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선물용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선물 받은 사람에게 영지 한우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벤트 기획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우 페스티벌,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장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스탬프 릴레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한우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스탬프 카드를 제작하여 이것을 가득 채울 시 한우를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홍보 마케팅입니다. 영치 한우 캐릭터를 제작하고 포스터에 그거를 삽입하여 사람들에게 더욱더 깊은 인상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TV 광고, 신문을 활용하여 영치 한우 마을을 더욱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와 캠핑장을 연계한 마케팅. 이것은 한우 캠핑자 예약자가 한우를 구입할 당시 영치 아산 농촌에서 재배한 채소를 증정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캠핑장과 아산 농촌 서로를 알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단체 손님에게 단체 할인을 적용하는 것과 한우 캠핑장에 한우 캐릭터를 장식하여 SNS 홍보 효과를 더욱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첫 번째, 다양한 프로젝트로 인한 캠핑장 발전성. 두 번째, 저렴한 가격에 품질 높은 상품 개발. 세 번째, 영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마지막으로 쾌적한 캠핑 환경으로 이용 만족도 향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한동 계획입니다. 원래 아산 시민대상을 선정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문대 학생 및 전국민 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목적은 한우 캠핑장 이전 외환 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획했던 것에서 모정한 점을 개선해 나간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치 한우 마을에 대한 정보 없다는 답이 74.9%를 차지했기 때문에 영치 한우 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 한우 마을에 지금 큰 문제점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장 한 대 가장 중요한 건 환경 및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사월 시내 개수를 늘리고 무의를 중시함이 한우에 적정한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부분 영치 한우 마을 모르지만 원래 아시는 분들이 TV 광고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캐릭터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완성본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캐릭터이고 오른쪽은 포스터입니다. 잘 만들었나요? 이상으로 저희 조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캠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의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박하영조는 사회적 협동